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혜지입니다. 코스만 나가면 이상하게도 팔에 힘이 들어가고 공이 타격이 잘 안 될 때 있죠? 이거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. 그래서 오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부분 동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어드레스 자세로 와주시고요. 테이크백은 왼쪽 어깨를 회전을 하면서 이 왼쪽 어깨에 포인트를 주세요. 그 다음 백스윙 탑은 오른손을 쟁반 받치듯이 왔을 때 멈춰주시고요. 그리고 다운스윙은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 이동을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왼발을 지면으로 눌러주실 건데요.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어드레스 자세로 오시고 테이크백은 왼쪽 어깨를 회전하면서 포인트, 그리고 백스윙 탑은 오른손 쟁반 받치듯이 왔을 때 멈춰주시고 왼발은 체중 이동을 주면서 지면을 눌러주실게요. 이렇게 타이밍 연습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천천히 해보시고요. 이 타이밍이 조금 내 몸에 익혔다 싶으시면 부드럽게 천천히 공을 치시면서 내 몸에 적용을 해주실게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시면서 나의 타이밍을 찾는다면 코스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타이밍으로 공을 치실 수 있을 겁니다.